이른 더위로 축산농가는 벌써부터 가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과 가축별로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이 구축돼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젖소를 살피는 농장주에게 휴대전화로 가축 더위 지수 위험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내 차각막을 내리고 송풍기를 틀어 시원한 바람을 공급합니다. 안개 분무 시설도 가동하고 비타민과 고온 스트레스 저감제를 사료에 섞어줍니다. 더위 지수가 사람 불쾌 지수처럼 소 더위 지수를 다 숫자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적색 경보, 녹색 경보를 다 알려주니까 거기에 맞게 제가...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가축 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은 기상청의 동네 예보와 연계해 가축 더위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가축별로 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종전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축산농가는 휴대전화 문자로 단계별 관리 지침을 받아 농장을 관리할 수 있어 더위 대비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보다 적합한 가축 더위 지수를 개발하고 축사 내부에 가축 더위 지수를 예보하는 앱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일 최고 기온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 30년 동안 여름은 19일 더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은 907만 9천 마리에 달합니다. 올여름도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기상 변동도 클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폭염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